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반복문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과 반복문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많지만 제가 특별히 배열과 반복문을 따로 수업으로 편성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열과 그리고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도구가 어떻게 랑데뷰에서 아주 파워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코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배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반복문이죠. 딱 봐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열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11.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를 만들게요. list 자, 리스트라는 변수에 배열을 담아보겠습니다. new array 하고서 자, 사람 이름을 적겠습니다. 최진혁, 최유빈, 한이람, 한이은 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면 4명의 이름이 담겨있는 배열이 리스트에 담기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사람의 이름을 제가 리스트 태그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태그로. 자, 그 전에 일단은 화면에 출력하는 것부터 해보죠. 자, 반복문은 일단은 i는 0 그리고 while문을 이용해서 몇 번 반복을 하게 될 거냐면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면 i가 현재 0인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줘요. 그러면 이 반복문은 10번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 반복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럼 한번 화면에 내용을 출력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i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실행을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으면 잘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우리 이전 수업으로 가시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사람의 이름을 화면에 출력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사람들 지금 몇 명이 여기에 있나요? 4명이죠? 그러면 i가 4보다 작은 동안 반복을 시키고 그리고 리스트의 값에 i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4명의 이름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은 여기 있는 값이 4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4번 반복해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은 바로 이 구문으로 인해서 1씩 증가할 거라는 거죠. 즉, 처음에 여기에 반복문이 들어갈 때는, 반복문이 실행될 때는 i의 값이 0일 거고 그 다음 1, 2,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값은 뭐예요? 리스트 0, 리스트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이 구문들은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값을 다큐멘트 라이트에 넣어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값을 다큐멘트 라이트에 넣어줄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화면에 사람들의 이름을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난 걸까요?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제가 egoing을 추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에는 egoing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실행을 시키면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에러가 뜬 거예요.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 저 배열에 고정된 숫자의 값들이 담겨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유연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이 적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자, 여기에 4라고 제가 딱 적어놓은 저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length는 뭐였죠? 저 배열에 몇 개의 값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length였어요. 저기다가 length를 붙여주면 이 값은 현재는 4지만 만약에 값이 두 개면 2가 되고 하나면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세 명이 다 나오고 한 명만 있다. 그럼 한 명만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저를 추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HTML의 리스트로. 자, UL 그리고 UL 태그를 닫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li 그리고 더하기 li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리스트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대단하죠? 예. 하이, 정말 신의 한 수 아닌가요? 여기에 length를 놓고 여기다가 i를 넣어서 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이것만으로는 너무 별거 아닌 예제예요. 사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예제를, 정말 이 현실에서 사용되는 이 프로그래밍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예제를 수업에 사용하면 멘붕에 빠질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부분도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 더하고 빼고 나누고 뭐 미분적분 뭐 이런 뭐 오만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처리가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상하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이 한국의 모든 이 세입자들, 아 세입자가 아니죠.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세금 이런 것들을 이 처리할 때 이런 반복문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당연히 반복문이 쓰입니다. 예. 또 배열도 쓰입니다. 아주 복잡한 연산들이 필요한, 그리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때에 바로 이렇게 심플한 배열, 반복문 이런 도구들이 당연히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별로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PHP 버전으로 한번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코드를 만들어보죠. 자, 리스트, 그리고 PHP는 array로 시작하죠. 최진혁, 최유빈, 한이람, 한이은. 자, 이렇게 되고요. i는 0부터 해서 while은 i가, 자, count는 count 괄호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어주면 저 리스트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echo 리스트에 i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고요. i는 i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이거는 지금 아직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ul 태그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echo 부분에다가 li 점 그리고 점 닫히는 li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php 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와 아래에 있는 php가 이 동일하게 동작하는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과 맞죠? 반복문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대망의 마지막 수업인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